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슈퍼챗을 예쁘게 표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 슈퍼챗 쓰시는 분들은 대강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냥 그 팝업해놓은 이 실시간 채팅창을 그대로 그냥 쓰십니다. 근데 예쁘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대도서관님 스타일이고, 이거는 윰댕님이 쓰시던 스타일이고, 윰댕님도 요즘에 이렇게 방송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어두운 배경, 이건 밝은 배경, 이거는 투명한 배경에 외곽선 블러 효과를 진하게 줘갖고, 어디서든 이렇게 잘 읽을 수 있는 거고요. 보세요. 방금 전에 슈퍼챗이 올라왔고, 윗부분에 그 금액 표시도 됐죠. 딱 나타났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빨간색이 여기에 짠 올라오는 동시에 여기에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실 수 있어요, 방송에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걸 어디서 알게 된 거냐면은 OBS 아니 OBS는 안 돼. 안 해도 되구나. 유튜브 챗 오버레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OBS 프로젝트 쪽에 있는 글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업데이트 유튜브 채트룸 캡처스. 여기에 보면은 요챗 버전 2 셉타투스 셉타푸스.com 이게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동영상 아랫부분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둘 거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이거는 이제 외곽선 굵기를 조절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곽선 색상을 조정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요 아바타 사이즈를 조절해 줄 수도 있고, 그럽니다. 제가 일단 제일 좋아하는 설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폰트는 노트 산지를 좋아하고, 폰트 사이즈랑 요 라인 하이트는 스물에 스물여덟로 다 맞춥니다. 컬러는 이게 일반 멤버, 이거는 스트림 하는 사람, 스트림 계정 소유자의 그 이름을 무슨 색으로 표시해 줄 것인가? 이거는 편집자 이름색, 이거는 스폰서 이름색입니다. 편집자랑 이제 오너랑 스폰서 배지가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편집자 아니 그 오너 배지죠. 이것도 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름 뒤에 요 콜론은 없애줍니다. 스물에 스물여덟. 이거는 요 컬러예요. 이거는 하얀색으로 놔두고 줄바꿈을 해주겠습니다. 이름 다음에 줄 바꿔서 이제 채팅 내용이 뜨죠. 타임스탬프도 보여줄까요? 스물에 스물여덟. 너무 어두우니까 좀 밝은 보라색으로. 백그라운드 컬러인데 저는 투명을 선호합니다. 스물에 스물여덟. 스물에 스물여덟. 스물에 스물여덟. 그리고 티커 위에 이 금액 표시도 해준다는 거죠. 일단 제가 그 좋아하는 설정은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모로 시도를 해보시면 대강 감이 잡혀요. 요 아래 내용이 바뀌거든요. 요 아래 있는 내용들이. 저거에 따라서. 그걸 보고서 연구를 해보시면 누구나 이것저것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OBS를 켜볼까요? 자, 이제 OBS에서 소스 목록에서 이 브라우저 소스를 해줍니다. 유튜브 채팅. 그리고 자기 채팅 그 스트림 관리 창에서 새 창에서 채팅 열기 하면은
세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 URL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 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서 요 아랫부분에 CSS가 생겼죠. 이거를 전체 선택 복사해서 전체 선택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아까 그건 지우고요. 원래 있던 내용은.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보면은 그 뭔가 아쉽죠? 가독성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모로 그 폰트라든가 폰트 종류하고 그 다음 요 외곽선 크기라든가 그 다음 요거 뭐냐 아바타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세세하게 조정을 해둔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은 요 슈퍼챗 예쁘게 표시하기 피처링 김이부님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슈퍼챗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제가 그 아는 범위 안에서는 김이부님이랑 윤댕님이야. 그래서 어제 김이부님 방송을 하실 때 그때 그거를 약간 한 1분 정도만 채팅창 요렇게 6개를 띄워두고 김이부님이 해주신 채팅 해놓으신 채팅방 있잖아요. 아까 처음 해보신 영상인데 그거를 잘라서 이렇게 잠깐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예시로 영상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 아래 보면은 김이부님 채널 링크를 일단 걸어놨고요. 개조한 CSS 공유 폴더라는 거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가보시면 여기 있어요. CSS를 하나씩 하나씩 개조를 해놓은 게 있어요. 슈퍼챗 투명 배경의 외곽선 블러.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팅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 버튼이 안 먹어요. 보기 전용이라. 그러니까 컨트롤 A, 컨트롤 C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복사가 됐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를 하면 복사가 되고요. 속성에 들어가서 이거를 지워주고 붙여넣기를 새로 해줍니다. 되어 슈퍼챗 투명 배경의 외곽선 블러죠. 그러면 짠 하고 조금 보기 좋게 바뀌었죠. 제가 그 미세 조정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움말 같은 거 주석 같은 것도 이렇게 넣어놓고요. CSS 코드는 이거 있잖아요. 요 슬래시 요거 그 다음에 슬래시 아스테리스크 아스테리스크 슬래시로 이렇게 감싸두면은 그 부분을 없는 취급을 하거든요. 보세요. 지금 여기에 슬래시 아스테리스크를 시작을 하고 슬래시 아스테리스크 슬래시로 닫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없는 셈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석을 열심히 달아놓고요. 그리고 다섯 가지 스타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배도서관님 스타일, 밝은 배경, 어두운 배경, 윤댕님 스타일, 투명 배경의 외곽선 블러. 요 대도서관님 스타일을 들어가서 컨트롤 A,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준 다음에 다시 요 속성에 들어가서 컨트롤 A,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갖고 다 지우고 새로 해주면 딴 하고 이 스타일로 바뀌죠. 대도서관님이 쓰는 스타일. 속성에 요 것도 요거는 뭐 픽셀 조정해갖고 만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이게 링크가 지금 걸려 있으니까 일단 요거 다섯 개 스타일은 일단 이 다섯 개 스타일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여기에 뭐 주석 달아놓은 것들이 몇 개 있으니까 할 수 있으신 분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게 이제 배경색 조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배경색 조정하는 거고 이게 배경 투명도 조정하는 거고
외곽선 그 블러를 어떻게 넣었는가? 배경 블러 효과를 중첩해갖고 블러를 진하게 만들었음. 근데 지금은 요걸로 감싸놨으니까 없는 셈치죠. 그러니까 대도서관님 스타일에는 외곽선 블러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막할수 있어요. 저도 아직 이게 완벽하진 않은데 솔직히 그래도 뭐 간단한 편집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냥 이것만 쓰시든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대도서관님 스타일, 윰댕님 스타일, 어두운 배경, 밝은 배경, 그다음에 투명, 투명의 외곽선, 글씨 외곽선의 블러. 이건 투명 글씨 외곽선 블러인데 유튜브 게이밍 쪽그 채팅창을 팝업을 해갖고 했더니 이 부분이 투명하게 안 돼요. 유튜브 게이밍 쪽 말고 그냥 유튜브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유튜브 게이밍하고 그냥 유튜브하고 별 차이도 없어요. 맨 앞에 요거에 www가 게이밍이라는 것뿐이야. 게이밍을 그 www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좋죠? 이쁘잖아, 그리고. 그러면 강좌를 마치겠습니다.